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일동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보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저희 또 카카오톡 아이디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람 모양, 여러분들 카카오톡 여시고 사람 모양 누르시고 아이디로 추가 HERB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일동제약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셔도 되시고, 혹은 돋보기 모양 누르신 다음에 허브경제 TV 검색하시면 저희 또 채널까지 나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동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초코바 일동제약 초코바 연내 출시 기대감이 연내 이 일동제약에 대해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요번에 또 9월에 또 초코바 임상 관련해가지고 그 뭐지 시오노기가 진단 그 승인을 또 이제 받냐 못 받냐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사실 오늘은 뭐 일동제약이 어쨌다 저쨌다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따가 한번 이제 좋은 사례가 하나 나와가지고 출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인원 줄여가지고 빨리빨리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이제 했는데, 일단 요번에 이제 두번 딜레이가 됐고 이제 세 번째 임상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중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사실 우리가 뭐 새로운 뉴스라든지 몰랐던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세도 말씀드린 요런 큰 추세 요렇게 좀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제 단기 추세를 돌려줘야만 한다라는 또 그런 무조건적인 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사실 제가 이제 이때 어제도 아마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재료 소멸의 무서움 한 종목이 나왔죠 또. 예. 박셀바이오가 이제 오늘 1일부터 3일까지 어느 정도 이제 결과물을 중간 결과를 이제 나오는 그 일정이었어요. 나오는 일정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됐다?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2명 중에 4명이 완정, 그러니까 12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들이 임상을 하고 있는 것을 임상 시험을 했는데, 12명 중에 4명이 치유가 된, 예, 좀 결과론적이지만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다? 예, 위로 10% 끌어올리고 밑으로 20% 빼버렸습니다. 거의 위아래 한30% 움직이는, 예, 그런 날이었는데, 사실 결과가 정말 좋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 결과가 정말 좋게 나왔는데, 왜냐면은 일상 때만큼 좋은 결과죠 사실. 예. 근데 결국 이벤트 나오고 재료 나오니까 재료 소멸 관점으로 주가는 쭉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동제약, 제가 이때 주가 한창 올라갈 때도 이거 재료 소멸 꼭 준비하셔야 된다, 준비해야 되고, 사실 이거 갖고 있는 거는 별로 좋진 않다, 어떻게 되는지 봤을 땐좀 늦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악플이 많이 달렸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 맞고 딱 악플이 싹 사라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요번에 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승인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위로 쏴줄지 아래로 뺄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일동제약 시간에 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게, 저는 한 1000개 1만 개의 재료 발표가 나왔을 때 주가는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위로 쏜 적은 거의 많이 없다, 거의 다 재료 소멸로 받아들인 적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역시 100%까지 치고 가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파동의 길이는 다 나아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간다? 그러면 뭐 너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재료 소멸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재료가 나온 다음에는 재료 소멸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 친구가 이제 9월달 안으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위로 틀 확률이 높겠죠? 기대감이라도 형성을 하면 좀 찔끔찔끔찔끔 올려놓고, 뭔가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할때그 피날레를 뭐 위로 발표를 하든 아래로 발표를 하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람들의 기대감보다는 살짝은 좀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도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았어요. 현대바이오도 지금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박스권 위를 뚫느냐 마느냐 그 구간에 놓여 있고, 또 한국 BNC도 9월 9일 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냥 뭐 크게 뭐 빠지고 오르고 할것 없이.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죠. 또 9월 달에 결과물이 나오니까 한번 단체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에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동제약 요즘에 사실 뭐
주식 시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또 영상도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동자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람 모양 누르시고 아이디로 추가 HRB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일동작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